야, 오늘 아침 잘라온 비타민 나무를 화병에다 꽂아놨고요. 이제 먼저 번에 꽂아놓은 거는 지금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아주 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비타민나무 삽수 만들기. 자, 요거를 이거 하나 가지고는 비타민나무 한 그루 가지고 오늘 주제를 그렇게 해볼까요? 비타민나무 한 그루 가지고 100그루 만들기. 뭐 까짓거 먹고 100그루만 만들 수 있겠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나무가 굳이 급하게 할게 아닌데, 급하게 하다 보니 나무를 이제 살려고 하시는데, 사실 나무를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잠깐만. 자, 비타민 나무 삽목하는 거 사실 어렵진 않은데, 요거 요렇게 나무를 잘라서 요한 20cm 이상, 한 20cm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한뼘한뼘 정도, 이렇게 한 뼘. 그러면 요걸 잘라가지고 반은 흙에 묻고 반은 지상부로 올라오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 지금 나무를 자꾸 많이씩 심으시려고 하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나무 재배하는 것도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아니까 이해가 쉬울 텐데, 초반에는 관심이 많다 보면 그래도 몇 년을 기다리느니 한 번에 사가지고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타민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뭐한 100그루 만드는 거야. 뭐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그래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나무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런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잘라서. 잘라서 몇분 쳐주고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로. 좀 편하게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자, 내 애기들. 오늘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기 위해서 꽃을 앞에 두고 해야 험한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는 지금 비타민나무 오늘 아침에 한 그루 잘라가지고 지금 삽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무를 잘랐고요. 그다음에 얘는 제가 아침에 톱질을 해가지고 얘를 요거 지금 구멍 송송 나 있는 이유는 벌레가 이 안에 이제 기생해서 살다가 나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벌레 집이에요. 여기 구멍이 송송 난 게. 요 정도 크려면은 아무래도 한 제가 차를 어디다 놨나? 요 정도는 한 지금 센치로 보면 거의 지름이 한 11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넘으면 11cm도 뭐 되고 지금 이쪽에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그루에 아까 통째로 그냥 한 그루 아까 잘라온 거고 사실 제가 이거 나이테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야기가 새나가긴 새는데 자꾸 그다음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33으로 가시면 돼요. 333 이렇게 멀리 한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가면 이렇게 자르고 또 사이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새로 줄기 쪽에서 나온 거고 나무를 이때도 잘라드렸지만 얘가 이제 1년생이잖아요. 작년에 나온 나무 가지. 그래서 얘를 한 10cm 이상, 15cm 이상, 얘 거의 한 20cm 정도 되니까 길면 길수록 이 아랫부분에 길면 길수록 얘가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20cm 정도 되는데 한 15cm 이상만 하면 돼요. 15cm 이상만. 그래서 반 이상을 흙에 묻어주는 거예요. 흙에. 흙에 묻어주고 위에는 이제 여기 지상부에 나와서 얘가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고 얘는 잎이 나와야 될 부분이 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루 가지고 한 그루의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둘, 넷,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 20개, 30개. 지금 요 정도만 잘라놓은 거고, 지금 이걸로만 해도 한 100개 정도는, 100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50개 이상은 나오겠죠? 요거 가지고도 한 30개 이상 나오죠. 비타민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나오는 새싹들이 가지가 많고 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뭐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삽목해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나무를 이렇게 얘가 1년생이겠죠? 얘가 1년생 작년에 나온 가지 새 가지 가지고 얘를 지금 묻어가지고 뿌리가 나오게 했어요. 그럼 얘는 내년에 2년생이 되는 거예요. 올해 1년 커가지고. 얘는 만약에 작년에, 이게 지금 세 가지 나왔으니까 작년에 2년생이었어, 만약에. 그럼 올해 이거 가지고 뿌리를 내렸다. 그럼 3년생인 거예요. 그럼 내년에 얘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1년생도 되고, 2년생도 되고, 녹지사업, 숙지사업, 뿌리 삽목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삽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삽수를 가지고 비타민 나무를 한개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는 나무를 새로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에 가서 하우스 안에다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삽목하는 방법은 원형 상토에다가 모래를 마사토를 해서, 버무려가지고, 꽂아놓고, 어슷하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세워 놓지 말고
흙에다 이렇게 꽂지 말고 어슷하게.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약간 어슷하게 썰어,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온도와 습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겠다, 삽목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아래층에다가, 뿌리 밝은 재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 이 위에는 상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삽목할 때 발라주는 액이 있어요. 그걸 발라주면 아무래도 얘가 수분 증발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삽목이 좀더잘 되겠죠. 그래서 뿌리 밝은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쌩쌩한 걸 가지고 네 접목을 하시 아 삽목을 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오늘은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을 영상 사진으로 한번 다시 첨부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 한 그루 가지고 100그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수 채취나 뭐 이런 거는 본인이 한 5그루에서 시작해가지고 암나무 잘라서 암나무를 삽목한다 그러면 암나무가 되는 거고 순나무를 잘라서 삽목한다 그러면 순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수가 비율이 맞아야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니까 꼭 같이 하세요. 암나무만 하지 말고 순나무만 따로 하지 말고 암수 같이 암나무도 삽목하고 순나무 삽목할 때 같이 동시에 암나무 순나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나무를 여러 개로 한 그루 갖고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그냥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묻어도 얘가 뿌리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추우니까 조금 이제 싹이 많이 날때 4월달에 시작하셔도 네, 돼요. 아, 녹지삽, 숙지삽 되니까 시간이나 뭐 이런 여유가 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비타민나무 삽목하기" 비타민나무 한 그루에서 100그루 만들기. 자, 삽목하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삽목하기란 꽃꽂이예요. 그래서 15cm에서 20cm 정도로 삽수를 잘라주시고요. 반 정도를 밝은 재에 묻혀서 상토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는 마감재로 칠해주시면 수분 증발이 좀 막아지니까 삽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